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3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8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은 기해년 경호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 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일간 10간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죠. 양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는 토라고 하는 흙. 이죠 흙. 우리가 땅을 밟고 살수 있는 그런 땅 흙을 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건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하다여서 고황토라고 합니다. 고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높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요. 있고요. 또한 가지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위로 쌓이면은 높아지지만 옆으로 쌓이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작은 뭐 문종옥답이라든가 어떤 화분에 들어가는 그런 흙의 작은 개념의 흙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흙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무토를 되게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두텁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높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어떻게 돼요? 흙이라고 하는 것, 토목건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옮기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흙을 쌓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같은 건축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런 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후중한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서 있게 되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그냥 다져지죠. 학교 운동장 같이, 물론 애들이 놀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넓은 그냥 운동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서생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깃들여서 살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터전 같은 것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토가 되기 위해서는 윤택하고, 그다음에 그 흙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살수 있으면 각종 미생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같이 서생할 수가 있겠죠. 토라고 하는 것, 특히 광활한, 광대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이 살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소임, 내지는 무토의 존재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흙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져지고 흙에 나무라든가 불안포기 자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땅은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큰 산이나 큰 어떻게 돼요? 광야에는 어떻게 돼요? 나무 같은 것이 울창하게 서식을 해야지만 그 땅이 죽은 땅이 아니고 큰 숲을 이룰 수 있어서 모든 만물이 깃들어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이 있어가지고 갑목, 목 특히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을 의미하게 되는데 목을 윤택하게 해 목의 뿌리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토 자체가 촉촉하고 또 비옥해야지만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 각종 풀들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토라고 하는 건 목과 수를 얻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겨울 같은 때도 땅이 얼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장렬하는 햇볕이 있어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 각종 풀 내지는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영양분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만들어낸 열매들을 가지고 또 다른 또 동물들이라든가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영활해지기 위해서 무토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중화를 이뤄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이라든가 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무토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를 제어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토가 있어서 수를 제해 줘야 되겠고요. 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또 수가 부족하게 되면 금이 있어야지만 수를 이렇게 생해 줄 수가 있겠죠. 바로 오늘 5월과 같은 경우가 수가 있는 경우 같이 금이 있어주면 좋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 5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2달 중에서 가장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돼요? 왕성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이 양이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자월이 가장 음이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같은 경우 양이 가장 왕하다가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왕한 양의 기운이 꺾이고 이제 음이 시생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지 자월 동지가 되면 음이 가장 왕했다가 음이 가장 왕 기운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양이 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자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화가 될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화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중에서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의 반대인 계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화의 반대 임수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가장 음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수 중에서도 음수인 계수가 더 음적인 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왕성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화토가 제왕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하게 되면 다 자연적으로 토는 같이 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화토가 동궁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도 그렇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화하고 토는 어떻게 돼요?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토가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화토는 동궁한다 해서 포태법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포태법을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 중에서 포태법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포태법은 다른 말로 십이운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면서 왕세를 논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태법과 십이운성 포태법을 가지고 뭐 신살로도 많이 응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십이운성 포태법은 일간의 왕세, 오행의 왕세를 볼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 십이운성 운성상 화토가 모두 제왕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간도 왕하고 5월이면 어떻게 돼요? 화도 왕하죠.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원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겨우로 놓고 치면 이거를 정인격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병수리를 할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병화가 5월에 태어난 것과 같아서 정인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간 무토도 왕하고 화도 왕하다. 일간 무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월령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 그랬죠. 후중. 그래서 매우 높다. 내지는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렇게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그래서 고온건조하다 그랬죠. 고온건조. 쉬운 말로 이렇게 날은 뜨겁고 매우 건조하다 해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농부들 농사 짓는 논이나 밭이라든가 아니면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산 같은 데 있죠. 그래서 한여름에 이러한 곳들이 어떻게 돼요? 가뭄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땅은 매우 마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땅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뭐 초목 같은 것, 나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다는 것,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이 한여름에 생에서 넓은 땅, 높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물기가 없어서 수기가 없어서 매우 건조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저 넓은 광활한 대지에 내지는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을 얻어서 될 수가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왜냐하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고온건조한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돼서 모든 만물이 살수 없는 터전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모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수보다 뭐 개수가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무토가 4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 있는 것을 좀더 좋아하지만은 5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루수라고 했잖아요. 우루수 개수는 우루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루수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날이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쉬운 말로 한여름에 밭에다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좀 많이 충분하게 주면 모르겠는데 적당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금방 다시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 대해수라든가 강호수라든가 이렇게 강물 같은 거쫙 끌어다가 어떻게 돼요? 물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대지에 큰 물을 충분히 댈수 있다. 근데 개수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 같아서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식물들을 어떻게 돼요? 삶아서 이렇게 그 아스팔트 같은 데 뜨거운 데 보면 어떻게 돼? 비가 잠깐 내리면 오히려 더 뜨겁죠.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충분히 있어줘도 좋겠지만 일단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겠고요. 임계수가 뭐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이라고 하는 데는 수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되죠. 태지, 수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지로 신공 같은 거,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돼준다거나 아니면 자수 같은 것도 있으면 좋긴 한데 자수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게 되면 자우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화도 망가지고요. 자수도 망가지게 되니까 첩신되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상관없겠고 차라리 뭐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5월에 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신금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경금도 신금의 뿌리를 두어서 투출하게 되죠. 그러면 일간도왕하고 식신도 세력이 있고, 임수도 세력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에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면, 갑목 같은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매우 넓고 높은 산인데 물도 충분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생조해주는 안반수, 지하에서 안반수가 막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 감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큰 산이 어떻게 돼요? 큰 숲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임수고요, 수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서 생수해줘야 되고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목이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만약에 이게 수가 하나도 없는 중에 목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은 무토를 소토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목은 다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수가 없을 때는 목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지만 이 목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나무로서 숲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물이 없는 중에 5월의 나무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목생화한다고 해서 이거를 목분 비회한다 그러죠. 목분 비회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서 4, 5, 6월에 수기가 부족할 때 목은 오히려 화를 생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의 명식과 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술토라는 게 있어요. 술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우고요. 자, 술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오술이 반합회국하죠. 물론 이제 시지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옷을 화곡을 완전하게 짓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인시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오수율이 반합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양인 도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아까 인성이 정인이기도 하지만은 오중의 기토,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인 도가가 된다 그랬어요. 양인 도가가 되면 양인을 제가 설명할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과는 다르게 녹과는 다르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길 정도로 이렇게 극악하고 좀 악랄하고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안 좋게. 그래서 악기가 상한다 그러거든요.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기운이 생한다 해서 악기가 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만 있는 것보다는 술이 하나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술이 합하게 되면 양인이 더 왕해지겠죠. 양인이 하나가 있는 것과 옆에 또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인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해년이죠. 올해가 기해년. 기해년이라서 기토가 또 투출돼요. 이 기토는 그냥 기토가 아니라 오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중 저기 병화는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토하고 정화는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요 기토는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요 기토는 이것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돼 있으면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양인이 더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사주 일간의 왕세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극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목으로서 왕한 일간을 소토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억제하는 것이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시위를 하게 되면 1인 시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국회 앞이라든가 뭐 법원 앞이라든가 1인 시위는 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경찰이 가가지고 불법이면 뭐 데려다가 뭐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 우리 저기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막 100만 명씩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엄청난 세력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주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다시 이렇게 이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왕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큰 희생이 따르겠죠. 경찰도 다치고 시민들도 다치고 뭐 옛날 뭐 어디 뉴스 봤더니 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랬던 이런 또 얼토동탄 얘기도 이제 이끌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섣불리 관성으로서 일간을 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신상관 같은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왕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잘못해서 왕한 일간을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드시 뭐 간목이 있어야지만 이 무토를 제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돼? 일간이 너무 왕하면 토다목절이라고 해요. 토가 너무 왕하면 원래 목이 토를 극하죠. 토하게 되는데 목극도 하게 되는데 토가 너무 왕하고 목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무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산사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다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목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금으로서 설기 순서해서 다시 생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용신을 생겨주는 경금은 어떻게 됩니까? 왕한 일간을 설에서 수를 생겨주니까 이 경금 같은 경우는 희신이 되겠죠. 사주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식신생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일간이 더 왕하기 때문에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더 옳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뭐 다시 뭐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을 더 왕하게 생조해주는 역효과가 날 것이고요. 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금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금수양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수에 뿌리를 둔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겠죠. 자, 경금이 다시 생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월 정인격, 양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식신생재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대개 보면 식신생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언변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토일간, 이거는 시에서 어떻게 돼요? 편재를 얻은 거잖아요. 편재. 그죠? 얘는 정재라 하더라도 얘는 편재에 해당이 되겠죠. 아, 이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려나? 자, 자수는 양이지만 쓰는 건 음으로 쓴다 그랬어요. 채양용음이라 그래요. 채양용음. 몸체는 양인데 쓰는 거는 음으로 쓴다 그러죠.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플러스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축은 음, 인은 양, 묘는 음, 이렇게 해서 양음, 양음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편인이 돼야 되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자수가 무토 입장에서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 자수에는 그 지장간이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그 본기인 계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임수는 불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에는 임수를 쓰지 않고 계수만 쓰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계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수 같은 경우는 무토, 갑모 어떻게 돼요? 임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무토가 자수를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임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편재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수는 채양용음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채음용양이 되겠죠. 채음용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원래는 음인데 쓰는 것은 본기가 어떻게 돼? 임수, 양수이기 때문에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강의 안에 채음용양, 채양용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수가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임수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임수가 자수에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도 뿌리를 두죠. 물론 이제 이렇게 무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쪽 무라고 좀 섞이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술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고 기토의 생주를 받아서 술을 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수토상전이 될 거예요. 수토상전. 수하고 토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이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는 통관작용을 능히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해시를 한번 보죠.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수를 봤어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무토가 어떻게 돼요? 사주를 돌보지 않고 계수하고 무기 탐합하죠. 이거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잡을 때는 절대 이렇게 일간하고 탐합하는 시는 좀안안 잡는 게 좋겠고요. 요 개시 말고 개축시도 똑같죠. 이거는 축술형에다가 개수가 또 탐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축술형을 할 때는 탐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론상 저는 좀 뭐랄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축술형이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수 같은 거는 매몰되는 거죠. 뿌리가 축에 통근을 할 수가 있고 해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해수에 통근하는 건 너무 멀죠. 이 축도는 어떻게 돼요? 축술형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정신금 계수가 다 매몰되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밑에서 지진이 난다거나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수는 거의 매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또 탐합하는 것도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까 갑인시를 한번 본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자, 5월에 자
인오술 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화국일 것 같지만은 가장 화가 왕할 때는 5월이죠. 본기. 그래서 인월에 인오술 되는 것과 술월에 인오술 되는 것과 5월에 인오술 되는 것이 있는데 각각 그 왕세 화가 왕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5월에 화국을 형성하는 게 가장 뜨겁겠죠. 그래서 5월에 인오술 화국을 완전하게 진 상태에서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십중팔구는 어떻게 돼요? 목분 비회 한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고요. 만약에 그나마 이 사주가 금수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목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다시 뭐 목화향으로 가가지고 사주가 더 건조해지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목분 비회에서 오히려 화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수가 살아나게 되면 목을 쓸수 있지만은 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 목은 어떻게 돼요? 장신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묘시 같은 경우는 크게 용도가 없겠고요. 병진시를 보죠. 병진시. 병진시가 되면 이거는 오술 합할 것 같지만 이건 진술충이 돼요. 진술충. 사주를 볼때 이렇게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5월 같은 경우는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왕화의 기운을 설할 수 있다라고 또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중에 있는 계수가 매몰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수는 매몰이 되고 토는 왕해지죠. 일간 자체에 토는 왕해지고 그다음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의 날씨가 쉽게 말해서 한 50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경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금은 녹아버리게 되니까 술을 생하려고 하는 의욕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기토가 있어서 왕화의 기운을 설에서 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5월달에 저렇게 칠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사주를 볼때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자가 진짜 살아있는 기토였다라고 하면 내지는 살아있는 병화였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사주를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사무 기면은 이거 좋다라고 볼수 있는 보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5월에 화토가 왕한 중에 다시 정사무 기미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화토가 염렬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도 파극되게 되고 더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가 굉장히 좀 조열해지고 편협하게 되고 평고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생시는 어떻게 돼요? 경신 신유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화의 생조를 받는 왕토의 기운을 금이 설기해서 수를 생활해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경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식신생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섣불리 수가 없을 때 목을 쓰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주를 좀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좀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5월에 태어난 부터는 어떻게 돼요? 일단 금수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먼저 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